종교계와 정부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대종단에서 사회복지 관련 담당 대표와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 노숙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숙인들이 건강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따로 운영해왔던 노숙인 지원 사업이 일원화됐습니다. 이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인 수는 약 1만 명, 2005년 1만 5천여 명에서 감소해 지난해 1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거리 노숙인 수는 1,800여 명.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회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찾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노숙인 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노숙해야 될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주택 정책에서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노숙인의 90% 이상이 신체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결핵 등 복합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귀한 분들입니다.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노숙인들의 복지와 자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그 어느 곳,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 당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이렇게 합치했을 때 가능한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출범은 노숙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